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또 뜨거워질 테마 쪽으로 우주 관련 분야를 선정을 해 주셨는데, 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를 밟아가고 맞아요.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성장에 네. 대한 기대감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방산 쪽이 뭐 유럽 쪽에서 이미 수출 레퍼런스를 쌓으면서 굉장히 네. 주가들이 큰 폭으로 급등을 하는 이런 양상들이 먼저 나타나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잠잠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 우주 분야도 굉장히 저는 유망한 분야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이런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중장기로 보았을 때 이런 연준 쪽에서의 어떤 금리를 올렸던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 약해지면서 긴축 강도가 약해지고 시장에 다시 유동성들이 풀렸을 때 과연 돈들이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우리는 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우주 테마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글로벌 인류 기업들이 모두 다 우주에 관심 없는 곳들이 없어요. 굉장히 큰 관심들을 보이면서 그렇죠. 이미 뭐 아마존의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우주 업체들이 미래에 갔을 그 관광 같은 것들 형태로 사람들을 데리고 이미 우주로 다 갔다 오고 막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좀 약간 부자들의 놀이터 이런 전유물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미래에는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점점 더 낮아지고 더군다나 지금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영역이 굉장히 좀 빡빡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별로의 이주 계획 이런 것들도 지금 영화에서만 보던 얘기지만 네. 하나둘씩 현실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어떤 발사체, 위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될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초고속 인터넷을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저궤도 위성을 쏘아서 하는 방식들도 요즘에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쏘고 말고가 아니라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위성 발사체를 계속적으로 지금 순간에도 발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떤 주가의 단기적인 등락과는 관계없이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우주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테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고 이렇게 상상만 했던 것들이 네. 이제 현실로 하나씩 하나씩 구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첫 발을 내딛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뒤로는 또 속도가 어떻게 빨라질지 모르는 네. 거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의 관심 포인트는 항상 짚어놓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들 뭐 미국 주식에도 뭐 많지만 우리나라 네. 주식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연관해서 봐야 될까요? 네, 시장이 아무래도 좋지 않다 보니까 다 같이 이런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그쵸? 아니에요. 하지만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이 어제는 사실상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121선에 윗골이 달고 막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오늘 다시 재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네. 16,000원대까지도 단기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차트를 네.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이유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첫 번째로 분기 영업이익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만큼 우주가 이제는 뜬구름 잡는 테마가 아니라 실적을 내는 테마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도 6분기 연속으로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첫 번째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상승에 촉매가 돼서 주가를 좀 강하게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될 종목들은 인텔리안테크라든가 뭐 세트레가이, 네. AP위성, 비츠로테크 이런 종목들 묶어서 같이 관심권에 두시고 어떤 움직임들 시장에서 보여주는지 꾸준히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주 관련 종목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드렸는데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실적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종목들 이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기업들이 하나씩 있다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주가의 탄력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선호주는 어떤 거 보십니까? 그러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없네요. 네. 제노코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항공 우주 산업 쪽으로 위성 탑재체 분야에서 국산화를 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방산 위성 통신 부품도 제조하면서 비접촉식의 광전 케이블, 뭐 군사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쓰이는 건데 네.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혼선 방지기, 인터콤 이런 쪽들인데 또 얼마 전에 신정부 쪽에서 우주경제 로드맵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그렇죠.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주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기업의 이제 기술력은 위성 탑재체
쪽에서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소형이라든가 차세대 중형까지도 위성에 있어서 핵심 기술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주 쪽이 뜬구름 잡는 테마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성 탑재체, 발사체 이런 쪽들이 중요할 텐데 민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형이라든가 중형단이 굉장히 커나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재놓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주시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일단은 매수가는 한 2만 원 정도부터 2만 2천 원 짧게 좀 열어놓으시고 매수해보면 네. 어떨까 싶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8천 원. 혹시나 이제 찍고 난 이후에는 한 번 더 목표가 상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노코까지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우주 항공 관련해서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사영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차장님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